제가 소개만 하겠습니다. 예, 이쪽이 좋습니다. 제가 빠지면 이쪽이다 이래야지 되니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선거연합 관련된 합의 서명을 했고 그 내용 중에 비례대표의 후보 4인을 시민사회가 그 추천하는 개별적인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공정한 그런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서 비례연합정당에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민사회에서 향후에 그 추천 기구를 어떻게 구성 운영하고 또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그 심사 또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오늘 이 기자를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 의견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진행은 우리 연합정치시민회의의 박성훈 공동운영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국민후보 네 분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알려드리려고 이 기자회견 하게 된 것입니다. 소개는 말씀하실 분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후보 추천심사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김상근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시죠. 인사 말씀을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어. 아, 예. 이상과 현실 두 식재가 팽팽하게 긴장하는 것이 정치 현장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바로 그 이상과 현실의 긴장 가운데서 3월 1일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이 창당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선 우리는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준비위원회에 왔습니다. 비례 국회의원을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활동하려고 합니다. 그 선정 과정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이해를 얻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응모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이 공고할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문을 낭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문 낭독은 한성대 교수이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대표를 맡으셨던 김기옥 교수님과 그리고 저희들 이 국민후보 심사위원회 준비위원이신 조승우 대표님께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층 민주개혁진보연합의 국민후보 공모 심사 추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는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국민후보 자격과 공모 심사 절차 그리고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민후보 공모 일정 2월 27일 오후 3시 국민후보 공모 시작 홈페이지는 고지되어 있습니다. 3월 3일 일요일 오후 3시 서류 접수 마감 온라인 접수 받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서면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12분 선정합니다. 3월 10일 일요일 13시 오후 1시입니다. 공개 오디션 진행 당일 국민후보 선정할 것입니다. 2. 국민후보 공모 절차 준비위원회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주개혁 진보적 신념과 비전을 지닌 유능한 인재 중에서 국민 후보를 추천하기로 하고 그 적임자를 공모 심사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관련법에 따라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지닌 어느 누구나 준비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자기소개와 정견, 추천서, 각종 증명서와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국민후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후보 공모는 2024년 2월 27일 오후 3시부터 2024년 3월 3일 오후 3시까지 총 5일간 공지된 전자 메일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서류는 신청서, 양력, 자기소개서, 추천서, 검증 확인서, 서약서, 범죄 경력 증명서 등이다. 국민후보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응모 양식은 이미 고지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후보 신청자에 대한 심사 기준은 첫째, 관심 분야와 그와 관련된 구체적 활동 내역, 두 번째,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활동 경력, 세 번째, 정책 비전 및 의정 활동 계획 등이다. 국민 후보 심사는 서류 전형과 면접 심사로 이루어지며 서류 전형은 국민 후보 심사위원회가 면접 심사는 서류 전형을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36명의 국민 후보 심사위원회 심사,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 추출 방식으로 구성한 100인의 국민 심사단 심사,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참여 시민의 심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 배점 방식은 국민 후보 심사위원회 심사 50%, 100인의 국민 심사단 심사 30%, 실시간 온라인 참여 심사 시민 심사 20%로 구성되며 심사 기준은 이후 국민 후보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 후보 심사위원 36명, 국민 심사단 100인, 온라인 시민 심사 참여단 실시간 개방형 국민 참여 투표로 구성되는 공개 오디션 방식의 면접 심사는 3월 10일 오후 1시 장소는 추후 공개 예정 실시간 생방송으로 개최될 것이다. 면접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비 후보자는 자동으로 탈락된다. 국민 후보 심사위원회는 면접 심사 결과를 행사 당일 공개하고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후보 추천심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국민후보 추천심사위는 국민후보를 공모하고 심사하며 하여 그 적임자를 민주개혁진보연합의 비례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구성된 독립적 심사기구다. 국민후보 심사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의 합의와 요청에 따라
시민사회 연합정치 시민회의가 추천한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민주개혁 진보연합 창당준비위원회는 그 운영을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국민후보 심사위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남녀 동수 2030 세대를 20% 이상 포함하여 추천한 30인의 시민사회 각계 인사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각각 2인씩 추천한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1인의 위원장과 9인의 상임위원은 시민사회가 추천한 인사 중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호선한다. 이번은 당직을 겸할 수 없다. 국민후보 심사위 구성을 위해 연합정치시민회의는 국민후보 추천심사위원회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으로 김상근, 조성우, 박소근 등 7인을 추천하였고 김상근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국민후보 심사위가 구성되기까지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위원회 위원 위촉, 운영 지원국 구성 및 위원회 발족 준비에 필요한 세부 지침 마련, 국민후보 자격 요건 및 국민후보 공모 요강 마련, 국민후보 공모 심사 추천 절차 마련 및 신청 공고 등 국민후보 심사위 구성과 추천 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민주개혁진보연합은 국민후보 심사위가 공모 심사하여 추천한 국민후보를 비례후보로 추천해야 한다. 단, 민주개혁진보연합의 비례후보 적격 심사 기준에 저촉될 경우 민주개혁진보연합은 후보 심사위와 협의를 거쳐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국민후보 심사위는 2024년 3월 1일 발족하여 22대 총선 투표일 해소한다. 그 아마 요 QR코드를 접속하면 그 홈페이지에 연결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함께 나눠드린 국민후보 신청 접수 서식 이 내용을 아마 지금 오늘 공개를 하기 때문에 오늘 3시부터 3월 3일 3시까지 그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개방형으로 아마 접수 신청을 받고요. 신청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3월 7일 날 그 서류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그리고 3월 10일 날 오후 1시에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리뷰한 서류를 추가로 그렇게 그 이 뭐 세 가지 방식 말하자면 심사위원회 심사 그리고 그 지역과 성별과 연령별로 안분된 그런 무작위 추출된 그런 그 국민 심사단 뭐 이 두 단위는 아마 현장에 출석해서 아마 심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온라인 생중계되는 그 이 방송을 보고 개방형으로 또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서식을 잘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첨부 서류 부분이 좀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뭐 저희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세한 질의응답은 복도에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